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니 오늘은 태백산 등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태백산 눈길을 걸어가 보시죠. 쭉 일사 주차장을 이용해요. 바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. 저거 모르면은 태백산가 나오지. 아 이렇게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. 이런 재미로 등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무에도 이렇게 길에도 엄청난 눈이 내렸네요. 눈이 나무에 꽃을 피웠습니다. 이렇게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.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드디어 고사목 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금방 정상까지 올라왔네요. 역시 영상으로 담으니까 다 잘라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정상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천재단이 보입니다. 천재단. 아 여기 우리 나라의 시조시 담대군 할아버지의 또 표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재단 서유 태백산이라는 표시가 있죠. 여기가 바로 장군봉 아니겠습니까? 장군봉을 한번 쭉 올라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하산길에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고요. 눈길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등반을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. 그래서 겨울 등반에 맞죠. 이렇게 해서 아 하산길 정해졌습니다. 바로 이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. 내려가면은 사찰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앞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. 눈길에 이렇게 해서 이 약수터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. 사찰함 쭉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또 돌무대기가 엄청나게 있어요. 저거 보고 장군 성전으로 향하겠습니다. 드디어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태백산 등반을 마쳤습니다. 작게 아주 작게 영상을 보였습니다. 태백산 등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